해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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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언제까지 달려야 돼? 나 멈출래. 우후. 그건 그러고 체육관 완전 마음에 드는데? 돈도 막 여기저기서 막 나오고. 헤헤. 자, 다음 방도 기대되는구만. 뭐야 이 방은? 지금까지의 분위기랑은 너무 다른데? 바닥에 뭐 깔려있는 거지 이거? 그리고 가습기 같은 것도 틀어놨고, 오 향기도 매우 좋은 마야. 깜짝이야, 놀래라. 거울이 왜, 아 맞다, 여기 유령의 집이지. 거울이 저절로 움직일 수도 있지. 헤헤헤. 자, 보자. 저기 뒤쪽에 벽에 포스터. 아, 쟤는 말려있네. 뭐지? 구멍 한번 보자. 오, 요 안에는 오, 오 돈이다. 오, 그럼 요쪽은? 오, 돈이야. 어메야. 여긴 요가룸 같은데. 박사님. 너무 놀라지 말게나. 에, 거울 너머로 묘한 포스터가 보이는구먼. 예, 저도 보입니다. 혹시 바닥에 요가 매트와 벽에 포스터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지 않겠나? 아, 이게 요가 매트구나. 그러면은 아, 이거 모양 똑같이 만드는 건가? 벽에 붙어있는 애랑 얘랑 이렇게 똑같이 말아서. 오, 그러면은 저 끝에도 말려있었는데? 요쪽이 아닌가? 위쪽을 말아야 되나? 분명할까? 요거 하나는 펴져있었고 하나는 말려있었는데? 얘가 아니고 요쪽을 말면은. 자, 어디서 이상한 소리 들리는데? 귀신 소리 들리는데? 아 맞다, 여기 귀신의 집이지. 자, 아무튼 오! 푼 거 같은데? 좋았어! 헤헤. 비밀 창고를 열었다구! 자, 가서 돈을 다 쓸어 담자구! 오, 일단은 요 진주랑 요 위에도 뭔가 있는 거 같은데? 오, 여기 들어갈 수 있나? 이쪽은? 오, 길이 있어! 오오오, 보이진 않지만 엄청나게 뭔가 먹었어. 자, 그런 다음에 아까 요쪽에 난간 쪽에도 동전들 막 떨어져 있었단 말이지. 이 동전 내가 싹 다 주워. 엄마야! 무너질라 그래! 하지만 돈을 포기할 수 없지. 괜찮아, 괜찮아, 살아남았어. 자, 오, 열쇠야! 뭐야, 아, 문 잠겨 있었나 보네. 헤헤. 우리 친구들, 이게 바로 그 목표에 대한 집착이라는 거거든. 엄청난 추진력. 하지만 오, 이렇게 위험한데 고작 동전을 줍기 위해서 이런 데 가면 안 돼. 아마 타키가 봤으면 나 혼났을 거야. 오, 포, 그거는 목표에 대한 강한 집착이 아니고 오, 쓸데없는 고집이라는 거야 하면서 말이지. 헤헤. 오, 맞아, 동전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건 쓸데없는 짓이지. 절대 따라하면 안 돼. 자, 그건 그렇고, 오, 정말 이 체육관은 곳곳에, 오, 여기도 돈이 있어. 헤, 아주 돈을 많이 벌었구만 체육관이. 나도 나중에 체육관 해야지. 나도 운동 좀 해야겠어. 오, 최근에 마크에니에서 운동을, 엄마야, 아, 함정에 빠져버렸어. 오, 뭐야, 어디야? 아, 뭐야, 뭔가 있었어 여기. 헤, 이 녀석 요가하고 있어. 자, 유령 주제, 안 그래도 유연한 주제에 요가 좀 하지 말라고. 자, 이쪽에도 뭔가 세 마리가 겹쳐져 있었는데. 헤, 자, 한 번에 해결했어. 또 어딨어? 아까 뭔가 보였는데? 어디야, 거울로 비춰서 보아라. 오, 여기 있어. 아, 이 녀석도 요가하고 있어. 넌 좀 요가를 해야 될 것 같긴 해. 몸이 엄청 뻣뻣해 보여. 짜짜짜. 아야야, 가만히 좀 있어. 좋았어. 꼬랑지가 두 개건 세 개건. 아, 그러고 보니까 얘네들 둥둥 떠다니는데 팔로 팔로 이렇게 버티면서 있는 거지. 흠, 알 수가 없구만. 그건 그렇고 이쪽에 오, 돈자루가 하나 거울에서 보였단 말이지. 헤, 짜짜짜. 오, 요 돈자루, 아, 요 돈자루는 강하게 빨아들이면 이렇게 깨지는 것이지. 좋았어. 오, 이것도 다 먹었고. 자, 다음 방으로 가보자고. 뭔가, 오, 뭔가 좋은 냄새가 나는데? 뭐지? 오, 자, 왜 이렇게 안 열려? 오, 아, 뭐야, 아, 비누 냄새였어. 좋은 냄새가 아니고. 어쩐지 향기가 나더라. 아이, 녀석들 놀래지 마. 나도 너희들을 알고 보기 싫다고. 어디 갔어? 뭐야, 아, 분명히 제대로 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안 걸리는 거지? 아, 이거 습기 때문에 그런가? 자, 요것도. 흐짜, 오, 뭐야, 나도 보기 싫어. 빨리 잠가. 아, 이거 잠가버리자. 이거 잠그면은 뜨거운 물이 멈추면서 습기가 없어질 거야. 어, 습기가 다 없어지면은 자, 유령들도 잘 보이겠지? 아, 이거 왜 안 잠겨? 아, 이쪽 맞지? 좋았어. 어, 아주 습하고 찝찝한 곳이야. 자, 유령들이 운동한 다음에 땀을 씻은 곳이야. 아주 찝찝해. 아닌가? 깨끗이 씻어냈으니까 깨끗한 곳인가? 자, 일단 잡고 보자고. 자, 더 이상 도망치지 마. 가만있어. 어우, 맞으면 안 돼. 조심해야 돼. 한 번에 짝다. 좋았어. 어, 뭐야, 또 나왔어. 뭐야, 뭐야, 누굴 부르는 거야 너? 아, 왜 이렇게 많아? 잠깐만. 오,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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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많아? 아, 잠깐만, 이거 최대 기록을 경신할 수 있을 것 같아. 싹다 이렇게 해서 싹다 빨아들여. 네 마리야, 네 마리. 오, 좋아, 좋아, 좋아. 오, 유령 싹다. 오, 아주 쓸만해졌구만, 유령 싹다. 좋았어. 자, 오, 오, 아, 자, 이 녀석까지 해서 훌쩍. 자, 후, 좋아. 아주 여러 마리를 한 번에 잡아가지고 한 번에 쓸어버리니까 아주 기분이 좋구만. 오, 목욕탕에서 몸도 씻고 마음도 씻어서 나가는 곳이다. 어, 여기, 여기 배구 하던 그 근육 유령 있었는데, 근육맨. 오, 저기요, 아무도 없어요. 오,
야, 너 뭐야? 피구공 피해! 오자. 이 치사 녀석. 일단 안 맞는 것까지 귀여워. 이 녀석. 엄청난 급질팔로 던지면은 저런 공에 맞으면 너무 좋아 보일 것 같은데. 게다가 기술명이 엄청 옛날 만화야. 불꽃슛도 아니고 물꽃슛이야. 그건 그렇고 이거 물안경 끼고 있어가지고 번쩍이 안 통하네. 어떻게 가야 되지? 잠깐만 뭐야, 저 녀석 생선처럼 뛰어올랐어. 피구공 나한테 줬어. 나도 피구공 던질 수 있는 거야 이거? 됐어. 자, 피구 한번 해보자고. 아주 날쌘 녀석이야. 자, 이쪽으로 가면 피구공이 또 있어. 좋아, 아주 좋아. 자, 잘 해보자고. 자, 누가 먼저 던지나 보자. 우와, 아주 날쌘 녀석인데? 근육질 바보 캐릭터인 줄 알았는데 날쌘 돌이야. 어떻게 된 거야? 보이느냐, 나의 근육이. 아니야, 근육질 바보 캐릭터 맞아. 분명히 공략하는 방법이 있을 거야. 일단은 이 공으로 맞추는 거 맞아 이거? 아, 혹시 던질 때 이거를 같이 던져서. 먹는 게 아니네. 동시에 던지는 피구가 어딨어? 야, 너만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나한테 던지는 피구가 어딨어? 아이, 뭐야, 저 녀석 꼬북이야? 잠깐만, 유령아지야. 저기서 뭐 하는 거지? 아, 잠깐만, 저 물 빼는 거 아니야? 아, 나와라 슬라이프. 아, 형님, 제가 저 물 만난 물고기 같은 녀석이 물을 빼버리겠습니다. 자, 잠깐만, 더럽게 뭐 하는 거야? 이 꼬북이 같은 녀석. 달려. 좋았어. 슬라이프야, 당해버렸어. 저 더러운 침묻은 물에 당해버렸어. 근데 또 꺼내면 돼. 나와. 아, 형님, 저라고 저런 물에 자꾸 맞고 싶은 건 아닙니다, 형님.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래? 근데 저 녀석도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 누굴 맞춰야 될지 모르고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쪽으로 쭉 해서 시선을 돌릴게. 쐈어. 이쪽에 물꽃슛을 쐈어. 지금이야 슬라이프야. 아하, 감사합니다 형님. 제가 열심히 갔어. 그런 눈속만 안 통한다고. 이 녀석 상당히 기분 나쁜 방법으로 조롱하는 녀석인데. 안 되겠어. 한방 먹여줘야겠어. 일로와. 한번 피구 대결을 한번 해보자고. 어서 올라와봐. 왜? 내 근육이 보고 싶나? 아니, 그땐 거 하나도 보고 싶지 않거든. 아, 어디 갔어? 잠깐만. 아, 이럴 때 하는 건가? 찌! 나와라 슬라이프. 아하. 형님, 제가 열심히 달려가서 이 수영장 문을 다 빼버리겠습니다, 형님.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형님. 자, 이제 여기서 바람으로 내 몸만 돌려. 이게 바로 근육의 힘이다. 아, 저 녀석 뭐야? 저거 곧 근육의 힘이 아니잖아. 꼬부기 같은 녀석. 아하. 형님, 중간까지만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잠시 숨어있다가. 자, 그런 다음에 중간까지만 가서 잠시 멈췄다가. 조심해야 됩니다, 형님. 그래, 슬라이프야. 그런 다음에 내가 이 피구공으로 다시 한번 기절을 시킬게. 자, 기절시키는 법 알았으니까. 자, 잘못 쐈어. 잠깐만, 기다려봐. 아, 괴로워. 끊어버렸어. 이 녀석 조롱했어. 아이고, 어디로 써야 될지 모르겠구만. 그런데 근육한테 물어봐야지. 반나라. 됐어, 지금이야. 아하. 형님, 이번에야말로 빨리빨리 뛰어가서 저 녀석이 기절해서 깨어나기 전에 이 레버를 다 돌려가지고 수영장 문을 모두 빼두겠습니다, 형님. 이제 끝입니다, 형님. 끝이긴 하지. 너의 목숨이 말이지. 안돼. 근육이 승리지요. 아, 열받아. 잘 좀 해봐, 슬라이프야. 아하. 형님,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 바로 옆에 있는 기둥에서 한번 멈췄다 가는 겁니다, 형님. 아, 몇 방울 튄 것 같아, 방금. 뭐지? 기분 나쁜데? 알았어. 자, 아무튼 일단은 공을 가지고. 자, 기분 나쁘. 안돼. 점프만 뛰어봐. 근육자랑 또 해보시지. 근육의 힘으로 만든 물꽃. 지금이야. 아하. 형님, 자, 욕심부리지 말고 세 번째 기둥까지만 가서 멈춰있는 겁니다, 형님. 자, 도착했습니다, 형님. 잘했어, 슬라이프야. 자, 나는 이 녀석이 일어나기 전에 한 번 더 먹여서 두 번 기절시켜야겠어. 뭐야, 피했어. 어떻게 피했지? 근육이 알려줬지. 아, 저놈의 근육이 예찬 언제쯤 끝나는 거야? 이번에만 맞추면 돼. 이번에만 맞추면 끝이야. 나의 상체 근육으로 만든 시끄러워. 자, 슬라이프야. 아하. 형님, 정말 기분 나쁜 상태였습니다, 형님. 자, 이대로 물을 쭉 빼가지고 저 녀석을. 근데 저 녀석 물 없으면은 약해지는 거 맞습니까, 형님? 뭐야? 잠깐만. 야, 이거 잠깐만. 야, 이거 안 돼. 야, 이게 무려 물이 얼마나 비싼데 요즘에. 이거 이걸 다 빼면 내가 이거 봤는데 몇 시간 걸리는데. 안 돼. 차라리 그냥 가슴으로 탈출해야 된다던데. 잠깐만. 상체 운동만 열심히 해가지고 가슴이 꽉 껴버렸어. 복수의 시간이다. 야, 잠깐만, 뭐 하려고?
아, 피구하는데 표정이 가만히 있네. 야, 시작해, 그만. 야, 물도 없는데 그런 게야. 물이 있을 때 그랬으니까 물이 없을 땐 요런 거거든. 헤헤헤. 뭐야 이 녀석. 가슴 움직이는 거 봐. 기분 나빠. 자, 물안경 빨리 뺏자. 안 되겠다. 우, 쬐스. 자, 눈부시렴. 자, 유령 색깔 안에서 마음껏 헤엄치시고요. 아, 이 녀석 수영으로 상처만 당겨내서 체력이 별로 없네. 그랬는데 당신군님은 아름답지 않나. 이 녀석도 그 타키의 뜨끈한 불지팡이 맛 좀 봐야 되는데. 오, 운동만 했다고 막 힘자라가면은 타키한테 혼난다고. 저번 마크애니에서 운동 때문에 엄청나게 혼났지. 자, 그건 그렇고 이번에 얻은 버튼은 14층. 자, 이제 한층 남았어.